사실은 뭐 도마가 열두 제자들 중에 의심이 제일 많았던 거지. 이렇게 그 수많은 사람들로 따져보면 우리가 더 의심이 많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가지 또 의심할 게좀 있잖아요. 아까 서정훈 목사님 말씀처럼 죽은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방문하시려고 하실 때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대단해. 하면서 따르잖아요. 그랬던 도마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을까 궁금해요. 그러네요. 왜 의심은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 모두의 지금 뭐 이제 3년밖에 안 남았는데 은퇴가. 저는 이제 의심이 없을까. 그래서 한 40여 년 목회했는데요. 의심이 없을 것 같아요. 전혀 없으실 것 같아요. 아직까지도 나 죽은 다음에 하나님한테 가서 물어봐야 될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알면 알수록, 파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왜 이렇게 하셨나. 아무리 생각해도 너 머릿속은 이해 안 되는 것. 물론, 기본적인 신앙의 뿌리는 뭐 이런 거는 전혀 아닙니다만, 그러나 삶에 있어서 복잡한 질문에 대한 것들은 어떤 분이 그렇죠. 아는 것만큼 모르는 게 많아지고, 온전히 믿는 것만큼 여기 더 불편해진 어두운 그림자들이 훨씬 더 커져가는 거니까요.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죽음 문제 아니에요.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 이게 뭐 그렇게 쉽게 믿어지겠어요? 맞아요. 아마 충분히 이해가 되죠. 난 도마가 이해가 돼요. 의심했을 것 같아요. 이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도마의 순간순간 다른 면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저는 구약에서는 야곱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을 담아내잖아요. 사기도 치고 속이고 가족들 안에 이렇게 갈등을 유발시키기도 하고. 근데 신약에서 보면 도마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인간적인 모습. 끊임없이 회의하고 의심하고 질문을 던지고. 그러나 또 분명히 주님을 만나고 발견했을 때는 신앙 고백으로 이어지고, 이런 과정이 계속해서 우리 삶에 반복되면서 영적으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구약에서는 야곱이 가장 친밀한 인물로 느껴지는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저를 닮았다, 또 제가 닮았다라고 생각하는 인물은 도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까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서 질문하는 신앙, 생각하는 신앙이 곧 고백하는 신앙으로 나온다. 선이 이렇게 딱 잡혀 은혜 받았습니다. 네. 김 목사님 어떠세요? 네. 그런 모든 과정이 이제 그 도마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이렇게 답변하고 싶습니다. 정리해 주신 거네요, 총 정리. 네.